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까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흥업소에서 몰래 영업을 하던 접객원들이 비밀 공간에 숨었다가 적발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대구의 유흥주점. 손님은 10명인데 접객원이 1명뿐인 걸 수상히 여긴 경찰관들. 유흥주점 곳곳을 수색합니다. 곧이어 계산대 뒤쪽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하고는 불빛을 비춥니다. 나요. 숨어있던 접객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허리도 펴기 힘든 6.6제곱미터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나온 접객원은 모두 15명.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긴 겁니다. 이 유흥주점은 입구는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깜깜했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 손님입니다. 지금 집합금지 됐으니까 오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몰랐어요. 그건 손님이에요? 일행입니까? 술 마시셨어요? 대구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져 현재까지 36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민 전체가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있지만 방역 전선을 무너뜨리는 일부 업주의 얌체 영업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